그런데 세이버는 왜 이런 곳에 있었던 거지? 설마 우리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떠났던 건 아니겠지? 꼭 잡아요! 내가 절대 구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거북이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이래? 개간 걱정하지 마. 요즘 파충류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래? 그렇다면요? 아무튼 너무하잖아. 누구는 거북이 팔아서 푼돈이나 벌고 있는데 로드만이는 착한 버섯 팔아서 큰 부자가 됐잖아. 열받아. 로드만이 부자 못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경매하는 거 직접 다 봤어. 못해도 한 4만 개는 받았을걸.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착한 보석을 못 팔게 됐고 심지어 부민 마을 녀석들한테 보석까지 뺏겼어. 그럼 아직까지는 내가 더 부자인 거잖아. 그러면 나를 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같으네. 거북이까지 갖다 팔면 그 격차는 더 늘어날 거야. 노예 선장, 당신이 뭘 좀 몰라서 이러는데 나 그렇게 함부로 막 팔아버릴 만한 거북이 아니야. 꽤나 가치 있는 놈이라고. 그 말을 계산하자면 28만 개쯤? 아하, 그러세요?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목숨이 하나라 어쩔 수 없다. 잘 들어라, 노예 선장. 내 등에 보석 있다. 아, 그러세요? 이봐, 내 등에 보석 있다니까! 그것도 7개씩이나 있어! 당신 엄청난 투자 되는 거야!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라니까! 아이고, 시끄러워! 이대로 난 끝이어야 하나. 아이고. 다운 녀석이 내 거북이를 훔쳐간다. 유도 탈을 쏴라. 사과했잖아. 백만 번이라도 할게. 그러니까 나 포기하지 마. 세이버는 다음 기회에. 포기하지 마. 세이버를 건졌네. 길강 총리님, 청정 바다에서 방금 잡아온 오동통한 거북이 사세요. 금화 100개면 당장이라도 팔 수 있지요. 암컷이라면 금화 100개 줄 수 있지만 수컷이면 10개만 줄 거야. 깅깡 총리님은 참 운이 좋으십니다. 예쁜 암컷 거북이다. 마음에 들어.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영한 약속하신 금화 100개. 넌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도둑 악어들과 지내는 게 참 좋을 것 같군. 바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라. 도둑 악어들아, 새 친구 왔어요. 안 돼! 얘들아, 잡아먹으면 나와.
걱정하지 마. 워낙에 장난치기 좋아하는 녀석들이라 같이 놀자고 그러는 걸. 이게 장난으로 보여? 뜬금없네. 아이고, 알큼이 갔는데 뭐 장난이냐고. 아, 이러다 나 정말 죽겠어. 세이버를 지금 당장 구해주세요. 다오가, 다오가 나를 구하러 왔다.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왜 풀어줘야 하지, 신화? 그렇다면 세이버를 저희한테 다시 파세요. 그거라면 가능해. 내가 금화 100개를 주고 노예 선장한테 샀으니까 금화 300개를 받아야겠다. 금화 300개? 우린 그만한 돈이 없는데 어쩌지? 돈이 없으면 돈 될 만한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설마 안 돼요. 왜 안 돼? 루돌프를 팔아버려. 싫어요. 루돌프는 안 돼요.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세이버를 구해야 해요. 저희가 돈을 구해올 테니까 루돌프와 세이버를 맞교환해 주세요. 나 이 루돌프가 거북이보다 마음에 드는 걸 좋아. 아이고 잘한다. 그 값은 알 수 없을 만큼 귀하기 귀한 루돌프와 늙은 거북이 한 마리로 맞바꿨다. 왜지? 어? 그렇다면 몸에 보석이 있다는 세이버의 주장은 사실이란 말인가? 와! 저 가져가. 고마워 얘들아. 산타 그리고 루돌프. 루돌프, 곧 내가 큰 돈을 가지고 널 데리러 올 테니까 외롭더라도 꼭 참고 기다리고 있어줘요. 루돌프 만나. 얘들아, 니네 거북이 말이야. 노예 선장이 데리고 가는데 어쩌지? 착한 보석 얘기는 자세히 해줘야겠는 걸. 착한 보석의 지지를. 그렇다면 난 마지막 보석 하나만 찾으면 된다 이거지. 세이브를 뺏겼다. 인정사정 돌변 없이 닥치는 대로 뜯어내. 자네가 이 해적선을 나한테 사갈 때 그만 2만 개 준 거 기억나나? 최신 디자인이라면서 한 푼도 안 깎아주셨잖아요.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이 멀쩡한 해적선을 부셔달라고 나타난 거야? 내가 알기로 자네는 가진 거 하나 없는 왕거지 해적이라고 하던데. 이게 다 남는 장사라서 이럽니다. 자네가 뭘 차는지는 몰라도 입에 다 부셔주는데 그만 2천 개를 받을 거야. 계산이나 잘하고 있어? 여기... 내가 이 목걸이 비린내 난다고 갖다 버리라고 했어, 안 했어? 너 재방생 하게 할래? 반갑다. 예쁜 목걸인데. 놀아! 그만 2만 개짜리 해적선을 산산조각 냈는데도 착한 보석이 없다! 저 조각들이 전부 갈아보세요. 전부 갈아라! 화장실을 뒤지 않아. 아, 그거는 좀. 그래? 너희들 내가 착한 보석 찾아내도 보너스 없을 줄 알아? 뭐야, 이 냄새는. 설마 해적선 해체 비용 그만 2천 개 내놓고 당장 꺼져버려. 저 좀 한번 크게 도와주십시오. 다오가 마리들을 찾아서 구해냈을까? 세이버는 며칠째 보이지 않는데 어디 간 걸까? 와, 아! 저건 노예 선장의 바다! 뭐? 노예 선장이 왜? 와! 저 배들은 또 많이? 왜 또 우리 마을을 향해 오는 거야? 나도 몰라. 우와!
가보라. 하늘을 봐. 까뭇까뭇한 저게 다 폭탄이야? 어, 신이시여, 제발 우리 집 앞에만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바위 언덕 위에 폼 잡고 서 있는 저 녀석 다오 아니야? 왜 그러고 서 있는데? 물풍선이라도 한번 쏴보시게. 이 카트라는 달꽃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건가? 설명서를 읽어, 매뉴얼을 보라고. 그렇게 우물쭈물 하다간 로드마니한테 결국 날 뺏기고 말 거야. 아, 얘들아, 핸들 꽉 잡고 가속도를 붙여. 아이, 쟨 뭐니? 쟨 왜 뒤로 가는 거야? 아이고 참.